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투더 MSL MC 김주표. 부정선입니다. 부정선입니다. 네. 우와, 이렇게 기분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루 술까지 달고 이상하네, 오늘. 모르세요? 그 며칠 반만 이렇게 자면은 내가 알고 자신 술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어때, 잘 어울려요? 귀여운 꼬마 아이들이나 이렇게 사슴풀 귀엽게 쓰고 눈 떨프 이러면 이가 좀 무너지나 이렇게 사슴풀까지 쓰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쓰고 얘기나 해가지고 저한테 살짝 그렇거나 하면 아 무너지고 스티어가 나면 좀 달고 분위기가 좀 맛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땡땡을 드리자고. 아니 이거 빨간 색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아, 모르셨군요. 네, 네 MC게임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표사마. 아또 모르시고 그러네. 어머 표사마요? 네, 겨울 연가 표사마라서. 아우 참, 이거 그거만 하시고요. 네. 표사마 진짜시고 요번 크리스마스인데 저랑 케이크 안 드시겠어요? 케이크요? 아니 왜냐면 케이크 미리 주문하면은 10%나 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맛있는 케이크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어유 정선씨가 또 알뜰한 면도 살림꾼 같은 면도 있어요. 아니, 뭐 드시겠어요? 고구마 케이크 있고 뭐 생크림 케이크 있고 많잖아요. 뭐 드시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저와 분위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케이크? 아니면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케이크? 종류가 너무 많다, 저랑 어울리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네. 지금 케이크 스케줄이 너무 밀려있어요. 23일 자정부터 26일 자정까지 네. 5분 단위로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케이크 한번 떠먹고 안녕히 가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느끼하시겠어요. 그러면 케이크는 됐고요. 예쁜 카드나 주고받아요, 우리 그러면. 카드요? 네. 또 카드라면 또 지금 제 우체 저희 동네 우체국이 지금 저 때문에 마비가 됐다며, 마비가. 마비가요? 카드 마비. 전국 각지, 해외 각지에서 지금 스킬사스 네. 카드에다가. 뭐 해외까지? 모약에다 케이크, 정말 케이크에다가 지금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네, 다 싸우면서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준조신 됐어요. 그러면 제 스토킹 리스트에서 걸러서 이 강민선 선수, 최현선 선수에게 이렇게 보내기로 이 생각이 이제 드네요. 강민 최현선 선수하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런 선수들 아닌가요? 제 말이요. 이제 빨리 보자고요. 저 빨리 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MBC 게임 간판 스타크래프트 리그죠. 사이언 MSL. 바로 지난 12월 15일에 펼쳐졌습니다. 패자 4강 2라운드에 준비했는데요. 강민 선수와 최현선 선수의 3세트 경기, 바로 강민 선수의 개인 화면으로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3세트에 막이 올라갔습니다. 먼저 강민 선수가 모습을 드러냈네요. 11시에서 말이죠. 그리고 3세트는 최현성 선수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아주 팬 여러분들의 성원도 뜨겁습니다. 아, 참. 이번 경기 저도 막 긴장이 됩니다. 많이 듣던 매스 같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스트레스가 좀 좋습니다. 예. 너무 저도 이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오늘 경기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져서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게감 때문인지 많이 풀리게 되네요. 자, 강민 선수 러시아에서 대타한테 2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현성 선수는 3승 2패. 뭐, 이 러시아어에서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떠한 선수의 큰 선수의 손을 들어주기 힘들 것 같네요. 1경기는 강민스럽게 강민이 승. 네. 두 번째 경기는 최현성스럽게 네, 최현성이 승. 세 번째 경기는 과연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말씀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겁니다. 아마 1세트와 2세트 주인공이 했던 역할. 이세 명에서는 완전히 동등하다고 봐요. 그렇죠. 네. 게이트에 올라갑니다. 강민 선수. 그리고 또, 예. 1대1 스코어에서 최종 승부를 예, 내기에 가장 또 적합한 전장이 바로 러시아어2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전략성은 전략성, 예. 예, 전술성은 전술성. 왜 무엇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대상대 종족을, 예, 대상대 종족전 승리가 보장되는, 예,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맵이기 때문에. 예. 오늘 그리고 공교롭게 KTF 에스케이스와 SK텔레콤 T1의 선수 팀이 맞기 때문에 그 양쪽 팀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네. 신경전도 아, 네. 상당히 치열하죠. 예. 어떤 그, 프로리그 전투전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시더군요. 예.
그냥 뭐 노멀하게 그 압박하면서 확장을 선택을 할 것인지 최연성 선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머린 뭐 대여섯지 그다음에 탱크 한지 그리고 아, 마이너스된 벌처로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대놓고 벌치를 할 생각인지 아니면은 예, 그냥 탱크부터 뽑아가면서 예, 탱크 두 기째 신중으로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그다음에 탱크 네 기째 앞마당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날리면서 예, 전진을 시도하는 예, 이런 식의 확장을 할 것인지. 아, 최연성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머릿속으로 아, 뭐 상대방의 본진 상황을 보고 예, 바로 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강민 선수는 처음 이번 MBC 게임 스타리그 네. 개막전 경기부터 패자전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예. 스케이트웨이에다가 지금 그 코어가 아,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물량 위주의 예, 병력 위주의 그 플레이를 강민 선수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머린과 그 원탱크 그리고 볼터로 같이 나가는 압박 확장 위주로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탱크 뽑고 그 다음에 실드보드 업그레이드를 해서 앞마당 쪽에다가 멀티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리고 강민 선수가 프로타스임에도 불구하고 테란보다 지금 정찰이 훨씬 있거든요. 예. 미네랄 체인데 그만큼 열을 올렸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는 강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강민스럽지 않은 예. 그냥 무난한 예. 정석인 싸움을 할 가능성도 예. 꽤 높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자원의 최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그리고 건물을 조금이라도 한 타이밍이라도 예, 빨리 건설하기 위해서 강민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네요. 스위치일 듯한 압박 확장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머릿속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압박 확장이 예, 확실한데 왜 굳이 그 병력 위주로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의 압박 들어오는 병력에 막히고 혹은 앞마당을 지키는 병력에 막히면서 어디까지 늦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최연성의 머릿속에는 강민이라면 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예,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리 움직임만 봐도 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서 최연성 선수 경력을 슬슬 멀리 나가봅니다. 예, 저 경력은 이제 3드래곤 정도로 나중을 나와줘야 됩니다. 다리 쪽까지 지금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모르고 있죠. 예. 슬슬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지금 뭐. 예, 아래쪽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요. 강민 선수의 병력이 아래쪽에 내려가 있습니다. 예, 정찰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드래곤들이 대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동안의 병력들이 좀, 예, 일찍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다리 넘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어요. 예, 예. 최연성 선수가 불안한, 예. 부분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 벌쳐죠. 예. 아, 최연성 선수가 불안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병력 여기서 정면전이 최연성 선수가 잘했는데요. 탱크만 살리고 예, 탱크 많이 마인이라서 이게 마인이 이게 더 큽니다. 탱크 살아남았고 예, 이게 더 큽니다. 그라운드 다섯 탱크 살아남았고 예. 벌쳐가 들어오고 있어요. 벌쳐가 이거 강민 선수가 초반에 멀티를 빨리 한 이점을 거의 예. 또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네. 드라군들이 마중을 나가서 아예 벌처가 들어오지 못하게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드라군 손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연성 선수는 벌처 꾸준하게 보내서 앞마당과 빨리 목돌리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드라군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최연성 선수 쪽으로 이 센스 유리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 매수 1점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드라군 1점사 예, 드라군은 1점사 잘 해줘. 어떻게 해요 지금은? 와, 지금 아슬아슬해요, 정말. 예, 예, 뭐 아주, 예. 사람을 팔아 먹고 있는 강민 선수. 패스가 예, 강민 선수도 앞마당 빨리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 이러는 동안에 드라군 손실이 있고, 만약에 앞마당이 깨지기라도 한다면 정말 경기 끝이고요. 이러는 상태에서, 아, 드라군 한 기 던져서라도 지금은 마이너고. 아, 예. 아, 드라군 한 기 전혀 아슬아슬해요. 태어성이 이득을 너무 많이 보네요. 그렇죠, 예. 벌처와 드라군이 맞교환이 되면은, 벌처가 몇 배 장사하는 거죠, 정말. 드라군도, 저 드라군도 체력이 많이 빠졌어요. 게다가, 또 벌처가 옵니다. 드라군이 쫓겨가는 와중에, 이거 지금 어쩔 수 없이 로보틱스 올라가고, 앞마당 포기한 상태에서, 포게이트로 경기 끝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아, 강민 선수가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자, 탱크를. 이거는 분명히 역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민 선수는, 아!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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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역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뭘 역습해요? 앞마당은, 예, 최영성 선수 앞마당은 지금 이미 돌리고 있죠? 예, 이미 예, 돌리고 예. 있고, 팩토리가 두 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즌5도 예,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드라군은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강민 선수는 앞마당에다가
글로브 붙이고 정말 초공자 산에서 역습을 가야서 테란의 앞마당을 들어올려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예, 테란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돌아갑니다. 벌처가 또. 자, 옥도버가 나와서 자기 네. 앞마당 쪽으로 가버리죠. 예, 예. 많이 좀 밝고 올라왔을 것 같거든요? 예. 앞마당 뒤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아, 예. 체력이, 체력이 동일하게 빠진 걸 보니까, 네, 하나를 밝고 올라왔네요. 그럼 여기 또 많이, 앞마당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이 병력에 의해서든 어쨌든 깨지기 마련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버티면서 병력 위주로 생산을 해서 테란이 병력을 소비하는 시점에서 역습을 가서 앞마당을 깨버리고 경기를 끝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장관님 선수가 여기까지 오겠죠. 태현석이 모르고 있는 거는 내 태현석 선수도 지금 너무 강격행이죠. 아 예, 강격은 아니었네요. 네, 태현석 선수도 이제는 네,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죄송하네요. 예. 시접된 벌처로 적당히 흔들기만 해주고 탱크를 모아주는 것이 지금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강민 선수가 어쨌든 드라군 유지를 어떻게든 하면서 지금 예 앞마당 활성화시키기까지 맞이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무리한 공격으로 다시 한번 병력 손해를 보고 또 본다면 그동안 벌처로 드라군 잡아먹으면서 예 3배 장사했던 거는 언젠가는 적자가 날 수 있어요. 정말 고생하면서 지금 살아남아있는 강민 선수. 자, 드라군이 계속 생산적으로 씁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찾아가고 있는 드라군. 네, 최원성 선수의 스벌처가 진짜 대박을 터뜨렸네요. 네. 네, 사실 강민 선수의 드라군이 막 예, 합류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와사사하게 막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그 벌처가 정말 예, 스파이더맨을 곳곳에 매설 잘 해주면서 예. 데미지를 많이 입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자, 거기서부터 강민 선수는 진짜 예, 게임 페이스가 말려버리고 말았고요. 예, 5개죠. SCV, 정찰 SCV를 잡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나가 있었던 드래곤의 뒷자리가 좀 컸었죠. 위쪽으로 네. 가장 짧은 거리로 올 수 있을 만한 길목을 틀어 막은 채 예, 3드래곤으로 막았으면은 뭐 벌처 한지 못 들어오게 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 상대방의 탱크까지도 위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요? 이건데, 예. 강민 선수가 지금 다른 곳에다가 확장을 할 만한 어떤 그 여유는 없죠. 사실 그 테란 입장에서 테란이 앞마당을 빨리 돌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치고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 멀티가 걸렸을 경우에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버로 최대한 흔들어서 상대방의 병력을 포함한 예, SCV 타격까지 준 이후에 예, 다른 곳에다가 확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인 리버 아니라죠? 예, 강민 선수의 진짜 상환이 걸린 예, 리버 드랍이에요. 언제나 뭐 리버에게는 그만큼의 어떤 부담감이 예, 부담이 많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아 진짜 예 벌써 피덕도 SCV가 보네요. 본진화에 지금 대비가 전혀 없었는데 SCV에게 마주쳤다라는 거 탱크가 와서 예 탱크가 와서 다리를 잡고 있겠죠. 드라군들을 압박해주면서 자 리버 상대로 리버 상대 이쪽에 리버가 오 예 자 한 탱크 다 잡힌 거거든요. 네, 탱크 굉장히 가진 사람이 그리고 SCV까지 자 본진 SCV를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나오면 이것만큼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데요. 막았습니다. 이거는 막혔죠. 자 1번은 잡혔는데 바깥쪽 상황을 볼까요? 막았습니다. 탱크 빈다 탱크 이거는 그렇다면 앞마당을 테란이 빨리 돌아서 앞마당을 빨리 돌린 그런 그 이득이 거의 없어진 거라고 봐도 아, 예. 과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 물론입니다. 예, 앞마당에서 먹어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응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현성 선수가 병력을 더 많이 뽑을 만한 여력이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최현성 선수가 팩토리가 많아요. 5개, 예. 강민 선수는 테이크웨이가 4개 이제 5개 되는 상황. 강민 선수 예. 두 번째 멀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강민 선수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 아, 이거는 이제 이것만 한번 깔끔하게 나누면은 터틀 질러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민 선수에게는 유리하고 최현성 선수는 리버에 당한 것 이걸로 갚아주면서 본진의 SCV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강민 선수가 두 번째 멀티 진짜 죽어봤네요. 예, 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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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언덕 위기라서! 데미지 거의 안 받고! 자, 방송을 파고듭니다!
쓰러뜨려. 아, 근데 이건 너무 약간 무리하네요. 이건 무리해요. 예, 예, 예. 탱크 숫자만 드리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무리인 감이 있거든요. 자, 드라군들 빠져야죠. 예, 탱크만 잡고. 그냥 싸웁니다. 그냥 싸웁니다. 탱크 3대, 4대까지 드려준다. 아, 예.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보네요. 아, 그래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빠지는 상황이 많이 예, 나은 거죠. 왜냐하면 예, 그 벌처에 의해서 또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최현성 선수가 SDB가 리버에서 뭐 한쪽 지역 앞마당에도 본질인데 전멸한 예, 그런 예.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지키면 패턴 예. 6개 팍팍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그 타이밍을 지금 강민 선수가 안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센터가 되는 맞습니다. 아니, 예. 아, 이거 좀 봐야 돼요. 강민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전장입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드랍되는 병력도 있거든요. 리버 어떻게 보스를 안 뚫고 받는데요. 여기 지금 그 리버 탱크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탱크밖에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탱크가 전방 배치되어 있는데 이 병력들이 오고 만약에 뭐 리버까지 또 동원이 될 수 있다면은 강민 선수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아 글쎄요. 예. 야 탱크 충원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강민사 이거 투어리버 자 전방에 있는 탱크가 빠집니다. 이거 전방에 있는 탱크가 빠집니다. 네, 전방에 있는 탱크가 빠지는 동안에 이거는 좀 살아줘야 돼요. 이 병력들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전방 탱크가 빠져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또 방어라인이 굉장히 네, 좋아요. 네. 탱크를 맥힌 삼아 지금 언덕이 지역에 달려면 벌써가 굉장히 압박이거든요. 자 잡아보고 있는 장비 선수 탱크까지만 네, 저 탱크까지만 제거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줘야 됩니다. 이번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 둘 다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주어서 SCV는 어느 정도 잡아주기는 힘들겠네요. 아 이거는 저 리버만 정리될 경우 최현성에게로 분위기가 네, 넘어갈 수도 있어요. 뭐 이 리버가 SCV를 좀 잡아내준다고 하면 버프도 위험해요. 오, 오. 네. 예, 탱크가 위험합니다. 오, 예. 이거 생각보다 오래 살아났거든요. 리버가 오래 살았어요 진짜. 오, 또 하나 있네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리버가 다 잡혔습니다. 예, 리버 다 잡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현성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자 공개 예. 근데 자원이 강민 선수가 좀 이 병력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좀 지금은 너무 지금 레니가 아예 그쪽으로 찍힌 상태에서 약간 희생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내 강민 선수의 판단은 뭐냐? 여기서 두 번째 멀티 하고 그러면 절대 못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캡프리즈입니다. 데이트웨이 숫자를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 확실히 들거든요. 네. 이 병력들이 뒤쪽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테라의 병력이 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병력 소비는 그만해야죠. 아, 순간적으로 뭐라고 치우는 강민 선수. 예. 최현성 선수. 예. 좀 더 여유 있습니다. 예, 지금 병력 상황 예. 봤을 때 어쨌든 막을 거 다 막았고 벌처가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여유를 또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 멀티를 믿기로 그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째 확장 기지를 믿기로 상대방의 벌처 잡아먹고 그다음에 드랍 한 번을 더 성공해야 됩니다. 강민 선수는 그동안 두 번째 확장을 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게이트웨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계속 병력으로 몰아붙인 플레이를 했는데 결국엔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운명 겨자먹기로 이적 멀티 선택을 한 건데 최영성 선수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예, 예, 눈치가 없네요. 예, 예, 지금 전진하면은 이득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 멀티 할 거 뻔하다 벌쳐 와서 견제하고 있는 이 상황 최영성이 유리합니다. 네, 최영성이 같이 세는 데 득실했습니다. 지금 이 두 번째 확장기 지역을 확보하려고 오는 병력들이 있죠. 저 병력이 전병력이라는 거 최영성 선수 스캔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변수예요? 예. 다크 템플은 변수예요? 네. 두 번째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드랍 한 번을 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두 번째 확장 기지가 이러는 동안에 이걸 막으면서 드랍을 성공하면서 두 번째 확장 기지까지는 어쨌든 성공을 해야 돼요. 다크 템플러가 왜 변수냐면은, 예. 테란에 진출하는 병력을 못 막을 것 같은데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다름 아닌 다크 템플러거든요. 자, 그리고. 커트 다크. 뭐가 왔나요? 다크 템플러. 예. 다크 템플러. 다크 템플러. 그리고, 바닥. 이 다크 템플러는 예. 낭비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시간이 끌어줘야 돼요. 예. 어? 그러는데도 데미지를 23킬. 예. 저 드랍과 동시에 두 번째 확장기기 쪽에 넥서스가 확 완성이 되고 말이죠. 예, 그쪽으로 프로브가 붙은 상태에서 게이트웨이를 꾸준하게 돌린다면 이 네, 커플이 제일 또 한 번 뺀
닥터 템플러가 절대 잡히면은 안 됩니다. 저 닥터 템플러는 강민선수 입장에서는 주력 병력 싸움에서 지금은 정면 대결에서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네. 하이 템플러가 뭐 다 사용이 된다면은 모를까. 자, 최영승 선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위치에 전진 라인을 구축하면서 11시 적을 가져가느냐. 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저는 하이 템플러, 그러니까 템플러 칼리까지 올리는 것도 좀 버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템플러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된 데다 가지고 다크 템플러가 시간을 좀 잘 끌어주고 있거든요? 자, 하이 템플러가 이렇게 말해. 물론 뭐, 병력면에서는 지금 최원성 선수가 강민 선수에 비해 앞서는 것이 사실인데, 화력을 봤을 때는 이 하이템플러의 화력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최원성은 전진하거든요. 지금 다리 쪽에서 어쨌든 점수가 이루어질 텐데 최원성이 유리하다고 단언을 제가 했었는데 그 얘기는 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성이 다소 유리하긴 하지만 하이템플러가 갖는 화력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템플러뿐만 아니라 하이템플러는 보조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드래곤이 앞장서서 마임 키워주고 어느 한쪽으로 지금 그 공격이 집중될 때 뒤쪽으로 떨어져서 몰려져 있는 탱크와 지금 대결을 펼쳐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최원성 선수가 무리하길 바라야 됩니다. 다리 잡고 있는 병력을 상대로 달려들면서 하이템플러의 사이드스톤을 활용하기는 좀 힘들어요. 지금 최원성 선수가 다리 잡은 포지션이 거기에서 이어서 퀴즈를 전멸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멸시키고 다시 태워서 공진한 자신의 앞마당 쪽으로 와야 돼요. 자, 여기가 병력을 막아내는 걸 해놓는 거죠? 여기는 지금 넥서스를 어차피 못 지킵니다. 넥서스 지키려고 병력이 저 벽 쪽으로 붙었다가는 벽 건너에 있는 탱크에 의해서 전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닥테플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병력만 줄여주고 두 번째 확장 기지에서 자원을 돌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죠. 병력을 탈만하니까 건너가야죠! 사이드스톤이 한 번 더 던져요, 한 번 더! 아, 많이 줄여주지 못했어요. 많이 줄여주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야 돼. 좀 더 기다려서 더 들어왔을 때 잡아먹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병력상에서 타이밍이 좀 떨어지고 또 그리고 태원성 선수도 지금 CG모드 하는 거 섣불리! 그러니까 함부로에선 절대 안 돼요! 강민 선수가 지지역의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강민 선수는 저 지역의 라인을 어떻게든 걷어내면 강민 선수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최영성 선수의 앞마당에 지키면 어쨌든 정말 기본 병력이 너무 없네요. 강민 선수가 기본 병력이 너무 없는데다가 테란이 지금 다른 곳에 확장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을 하면은 이거는 태원성 선수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가 됩니다. 생각하네요. 생각합니다. 일단 병력 모아가면서 어차피 지금은 뭐 그 병력면 그리고 멀티면에서 자신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몸으로 뚫고 가면 세우고 살아 돌아갑니다. 자, 최원성 선수는 그것을 지켜갑니다. 9시 돌아가고 있는 강민 선수. 자, 우측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경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적지 않습니다. 하이템플러. 여기다 쓸 때. 결정적이네요. 아주 결정적이네요. 그렇죠.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 두 번째 확장기지 못 지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이템플러가 언덕 위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다가. 저 탱크 쪽으로 스톰을 퍼부으면서 한번 발길을 발목을 붙잡으면 모를까. 9시를 향해 갑니다. 최원성 선수 9시를 향해 갑니다. 두 캐가 하나만 지키고 9시 여기에 살짝은 양쪽 고립 양쪽이 단절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9시 밀리면서 최원성이 힐세 이렇게 해서 패자 4강 2라운드 3세트 경기에서는 최연선 선수가 정말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최연선 선수 초반에는 이
강민 선수의 앞마당을 막 흔들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정말 끌어내는데 자원적인 유리안까지 끌어내면서 벌써 태극까지 다량 생산하네요. 그렇죠. 강민 선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셔틀립으로 본진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앞마당 전화가 대답을 많이 뽑아서 갔어요. 계속해서 견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최영성 선수가 한번 치면 물 한번 확장을 그냥 허락하면 물량이 계속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최영성 선수 패스를 해서 정말 폭발적인 물량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강민 선수의 앞마당과 9시 방향의 펄처를 갖다가 폭발하면서 지지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최영성 선수 그 1세트에서는 강민 선수 드라곤이 출동하면서 내줬는데 2세트에서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그 기세를 몰아서 3세트까지 따내가면서 강민 선수 바로 탈락식도 자기가 준비했으니 패자 준비해서 올라가네요. 그러네요. 네. 우리 강민 선수 오랜만에 메이저리그에 복귀를 했는데요. 정말 선적으로 알려진 최현성 선수를 이기면서 이 몽상가의 부활을 꿈꾸나 했는데 정말 아쉬워요. 아, 그 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면 최현성 선수는 MSL 3연패까지 했고 6번 연속으로 시드를 확보하는 그런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우승을 노려서 4연패에 달성하면서 자신이 MSL 본좌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명실공히 인터뷰를 했어요. 네, 뭐 이대로만 가신다면은 뭐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어쩌죠?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뭔가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남자의 눈빛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 내가 되게 카메라만 돌아가면 순간 집중력이 한 328% 정도 이렇게 발휘되면서 주위의 여자분들이 솔직히 조금 걱정은 돼요. 또 이렇게 여러분, 바다에 헤매고 그러실까. 아닌 거 아시죠? 아니거든요. 이 태연성 선수, 강민 선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인터넷에 오늘은 마칠 시간이 되네요. 내일 저녁 6시에는요, 오늘 벌어졌던 강민 선수와 최현성 선수의 패자도 4강 2라운드 경기 이어진 바로, 박성석 선수와 성학승 선수의 패자도 4강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지만요, 이 올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왠지 좀 특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획 꼼꼼하게 짜셔가지고, 정말 해피해피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저희 더 멋진 경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